오늘의 메뉴 왕갈비탕 특허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부터 한입 해보도록 하지요. 국물이 아주 달달하네요. 요래 생겼습니다. 됐군요. 오뎅과 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까지 됐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무슨 맛인지. 제가 좋아하는 김치는 아니에요. 좀 된 김치의 맛이라고요. 딱 싱겁게 딱 오뎅 드세요. 12,000원. 왕갈비 첫 번째 갈비가 나옵니다. 오, 아, 손으로 하고 싶은데 뜨거울 것 같은데. 아, 뜨거웠어. 아이디어를 생각해야겠지. 물티슈로 해가지고 끝을 잡아주는 거지. 한입 컷을 하라고? 아, 이건 내 계획이 없었던 건데. 뜨거울 것 같은데. 두 번째 갈비가 등장합니다. 이건 딱 한입거리로. 세 번째 갈비가 등장합니다. 아, 이거는 뜯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소스를 어떻게 해서 먹지? 뿌려야겠지요? 아, 또고. 네 번째 나오나요? 네 번째까지 나옵니다. 아, 좀 딱 이거. 아유, 허. 됐다. 먹기 왜 이렇게 불편하네.
아 이렇게 해놔야 먹기 편해가지고. 그럼 이제 뜯을 일 없잖아. 당면 시식 들어가겠습니다. 당면 개 맞네. 다 떨어지면. 저는 91년생입니다. 말아 먹을까요? 이거는 국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콩나물을 그냥 먹으면 먹지. 확실히 국물에 밥이 들어가니까 그 달달한 맛이 좀 깨지긴 하네 확실히. 그래서 저는 잘 안 섞어 먹거든요. 순댓국집을 가면은 말아먹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나는 별로 말아먹는 걸 선호하지 않거든요. 원맛이 좀 깨진다 그럴까요? 아 갈비탕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먹고 좀 불편해요.
밥을 못 담겼는데. 아우, 그 불편하냐. 뭔가 하나하나 젓가락으로 해야 되고. 아우, 땀나. 아, 예, 핑크빈 육성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김치 맵다. 먹다 보니 맵네. 아예 경품은 22채 작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핑크비니어트 육성 힘들죠. 그럼? 어, 배부르다. 아, 양이 적을 줄 알았거든. 먹으니까 배부르네. 먹으니까 배부르군요. 우리 오뎅까지는 다 먹어줄까? 네, 안녕하세요. 와, 반찬 많이 드네. 와. 원래 보통 반찬을 주게 되면은 둘 중 하나야. 너무 조금 주거나, 너무 많이 줘서 좀 문제가 있어. 참 애매한 부분이야. 차라리 많이 주는 게 낫겠지, 조금 주는 것보다. 감칠맛 나게.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뜬금없이. 별점 테러 맞은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많이 줘서. 그거 생각나네. 아, 그래도 그걸로 별점 테러는 좀. 별별 이야기들이 많지요. 저는 뭐 별로여도 맛있어도 그래도 항상 5점을 해주지. 멘트도 항상 똑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갈비탕 먹방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